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야금야금 모았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들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광고 절대 아니고요. 다 제가 직접 산 제품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또 냉철한 리뷰를 해보았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택배가 또 왔는데요. 제가 이번엔 뭘 시켜봤냐면 가죽 냄새. 짜랑, 이거 보면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업 환경이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는 두 개를 쓰고 의자는 듀오백 의자를 쓰고 있거든요. 항상 편집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막 거북목인 상태로 이렇게 하니까 자세가 항상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엉덩이도 너무 배기고 하여간 총체적으로 자세가 너무 불량하고 그래서 뭔가 의자를 바꾸던지 아니면 어쨌든 뭘 해야겠다 이러고 백화점에 갔어요. 나머지 것도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처음에는 이제 의자를 바꾸려고 한번 백화점에 가봤어요. 근데 에이스를 지나가다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 뭔가 소파 같은 의자 있죠. 그런 거를 막 판매를 하는데 3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매장에서도 최소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한번 앉아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 듀오백 의자가 비록 10년이 지났지만 되게 뭔가 의자 자체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서 발받침대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이밍 의자 같은 것도 거의 10만원, 20만원 하고 근데 그걸 직접 앉아보고 사고 싶은데 앉아볼 수도 있는 곳이 많이 없고 시리즈 의자를 한번 살까 했는데 시리즈보다 어차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듀오백이라서 막 이 의자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조립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의자는 조립하는 거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여기만 딱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꽂아줍니다. 나사를 박아준 다음에 나사를 이렇게 어렵잖아. 그나저나 여러분, 저는 방금 러브캐처를 봤는데 세상이 너무 하나. 마지막인데 제가 다 배신당한 기분이고 원래 뭐든 이제 과몰입을 하면 안 돼요. 방송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몰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뭐 혹시라도 러브캐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러브캐처라고 약간 하트 시그널 같은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러브캐처랑 러브캐처랑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머니캐처가 중간에 껴있어요. 마피아처럼. 그러면 이제 머니가 러브캐처를 약간 꼬신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머니캐처가 5천만 원에 가져가는 그런 건데 결론은 진짜 꼬셨어요. 남자분이 상금을 탔는데 와, 그게 너무 배신감이었던 게 여자분이 딱 했는데 씩 웃으면서 미안 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진짜 상처받아서 나 후유증 쩔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자세가 아빠 다리 자세거나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는 자세거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하고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쩌겠어요. 몸이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쵸? 저는 예전에 제가 유럽 여행했을 때 그 프라하에서 외국 버스 보면은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체력이 쓰레기인데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진짜 약간 별 보는 느낌? 찌릿하면서 진짜 별이 순간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물론 진짜 보다가 안 되겠는지 어느 커플에서 이제 좀 도와줘 이래서 어떤 분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캐리어를 잘못 든 이후부터 제가 그렇게 오래 걷기만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진짜 막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의자 나사를 고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좌판과 중심봉의 수직으로 정확히 연결해주세요. 뭐야, 이거 그냥 된 건가? 아이고. 어머, 깨졌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딱 돼야 되는 제품인데
그래도 확실히 발 올려놓는 게 있으니까 조금 편안하긴 편안한 것 같아. 아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의자가 덜렁거리고 이게 이렇게 조립이 안 될 건데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거를 설명서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놔야지 이거를 첨부도 안 해놓으면 이거 보호캡 제거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검은색 아까 깨진 게 그걸 아예 제거를 했어야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뺀지로 지금 빼내가지고 어쩐지 이게 아예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했어요. 아까 막 덜렁덜렁거리던 거가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같이 쇼핑하다가 사준 거예요. 저는 이거 그 목동 현대백화점 지나가다가 친구랑 같이 보다가 이거 완전 신박한데? 이래서 친구가 마침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면서 사준 건데 이 팬티를 착용하고도 생리대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생리대를 안 하고 차는 거래요 아예. 구입 직후에 세탁 후 착용해달라 그래서 물 세탁하고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트형으로 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팬티 내부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 빨래를 한 건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이게 나이트형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양 많을 때 밤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팬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마치 생리대 중형, 소형처럼 이렇게 좀 더 작은 사이즈? 이런 거 더 얇은 것도 있어요. 최대 8시간까지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잘 착용을 했는데 요걸 이제 빨고 나면은 거의 마르는데 거의 반나절은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어차피 또 다른 생리대를 착용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면 애매하게 이렇게 하나만 사면 좀 애매하고 아예 두세 개를 구비를 해놔서 이렇게 계속 빨래를 하면서 하면 생리대가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완전히 이게 패드 자체는 다 흡수가 돼서 절대 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한 게 있을 때는 밤에 이제 새지 않는 용으로만 쓰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 정도 더 있어야지 좀 편하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성 속옷 전용 세제라서 생리열 분해도 되고 이게 필로니크 런더리 소프트 란지리 소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세일할 때 5,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 빨아줬는데 잘 빨렸어요. 저는 이거 이미 한 통 다 비워가지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곱창을 먹다가 블라우스에 얼룩이 생겼는데 인터넷에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지 않고도 이제 이걸로 빨면 된다는 뭐 그런 세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물에 적신 다음에 이걸로 세제를 살짝 묻혀서 문지르듯 발라주고 그 다음에 담궈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비율이 찬물 10리터에 펌프 2회를 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룩이 묻어있는데 이것도 살짝 세제로 미리 한번 발라줄게요. 조금 이렇게 발라줄게요. 손으로 문질러줄게요. 얼룩이 빠질 것인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분만 담가두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블라우스는 보통 다 15분 정도 담궈놓더라고요. 일단 이걸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물에 빨아봤는데 제가 저 부분에만 세제를 진짜 사전에 한번 뿌리고 하다가도 괜히 찜찜해서 한번 더 해보고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옷이 완전히 말랐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물에 적셔져 있을 때는 이렇게 주황색과 얼룩들이 있었는데 마르고 나니까 같이 사라진 건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얼룩이 빠졌어요. 원래 한 여기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정말 자세히 봐야지 예전 흔적이 조금 보이고 그래도 지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클리닝 세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긴 됐는데 블라우스 같은 거 손빨래 하실 분들은 한 번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은 브랜드에서 또 인스타 광고를 보고 홀랑 사버린 게 마이클리너 100이라는 기름때 완벽 제거제인데요. 제가 이제 집순이 모드일 때 열심히 설거지 담당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기름이 많은 잡채 같은 거 하고 나서 이렇게 뿌려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름때를 없애주긴 없애주는데 클렌징 워터로 1차로 닦아내긴 했는데 조금은 찜찜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꼭 클렌징 폼을 한 번 더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모를 그런 약간의 미끌미끌함이 조금은 있어서 이후에 이제 세제를 그냥 한 번 더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래도 그냥 세제만 썼을 때보다는 조금은 깔끔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는 백종원 치즈 토스트를 망해가지고 이렇게 눌러 붙은 때에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는 별로 소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힘으로 빡빡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